전북 군산시가 오는 23일 징수과 공무원들로 꾸려진 특별영치팀을 가동,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징수과 공무원 23명은 세계조를 변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관내운행 타시도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4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특별 징수기관을 별도로 설정해서 그때는 전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으로 우리 재정이 잘 확충이 되고 우리 군산시 살림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내역을 비롯한 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향후 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20일 현재 53억 원에 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단속반을 운영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